어저께 45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폐막식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전격 참석해서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북측이 2차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용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면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을 이번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하면서 늘 고무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스포츠는 이념과 사상 그리고 체제의 벽도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불은 끄졌지만은 남북 대화의 불씨가 밝게 커졌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통크게 노력하는 자세로 남북 문제에 임해야겠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 교류, 협력은 확대해 나가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의 안보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에 그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각 현안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평창을 찾아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 점검회의를 가졌는데 개 폐막식장은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설계도 시작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체부, 강원도, 조직위 간의 거중조정 리더십이 발휘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역할은 총리실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총리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준비에 조그만 흑점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0일간의 정기국회의 핵심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꼼꼼하고 엄정하게 매의 눈으로 살펴야겠습니다. 세월호 문제로 국감 일정이 촉박하게 결정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집권 여당답게 부실 졸속 국감이라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부의 보여주기식, 특히 증인에게 호통치고 망신을 주면서 인격 모독을 하는 국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이제 됐기 때문에 국감이 시작되겠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에 대한 국민들 시선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내실 있고 믿어온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국민 안전 문제, 민생 경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초점을 맞춰서 하되 저희 원내대표에서는 매일 8시 반부터 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조금 이따 의장님께서 좀 정책의장 안 나오시나 의장님께서 좀 부연 설명 좀 주시고요. 세월호 특별법 또한 지금 야당의 상황이 뭐 원내대표 선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그런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부터라도 박차를 가해서 야당의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야당목까지 저희가 함께 여야 구별 없이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 조속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을 해서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건 좀 이따 이 국감 관련 의장님께서 좀 수고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국감 관련 제가 발언했습니다. 폭로선 국감 안 된다. 그리고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싸움 국감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에 정상적인 활동에 반하는 무차별적 정인 채택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감 대상 기간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정인도 늘어났습니다. 국감이 이 민생을 예민한 국회 내 면책특권을 이용한 여야 정쟁의 도구로 그리고 기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정인으로 채택해서 수퍼갑질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정감사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야가 혁신위를 지금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물론 세비 인상 반대 또 불체포 특검 등도 중요하지만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 폐막을 이유로 북한의 최고 실세 김정은의 측근 3인방이 다녀갔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통큰 결단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왜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저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차치하고 저는 두 가지로 여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의 이미지가 지금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평화 무드, 화해 무드를 남북의 어떤 그 관계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선점하겠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수용의 유엔 반기문 총장 미팅도 저는 같은 선상에서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북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5.24 조치 이후에 이 남북 경협의 교착 상태를 어떤 형태로 좀 풀어보자, 풀어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통 크게 저는 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저는 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전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숲만 보고 아니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통 크게 5.24 조치 등을 포함한 전향적인 정부의 통 큰 인식의 변화가 저는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망언이 나날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이라고 또다시 천연공로할 망발을 했습니다. 아베는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인식이 형성되고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 이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전쟁의 전쟁 범죄가 정당하다는 것이라고 전 세계로 홍보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는 친서를 보내옵니다.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건지 국제외교에 있어서도 전형적으로 비연합 이중플레이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아베의 도발적 적반하장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가 반성과 사죄도 없이 치밀하게 부활되고 있는 수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조용한 외교를 일관해 왔었습니다.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 당시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 세계에 낱낱이 알려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후손들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평양에 신세 세 명이 전격 방문하는 것을 보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방문을 전격 방문의 배경이나 또 평양의 의중이 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한 긍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긍정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과 며칠 전에 유엔 총회에서 평양 정권에 대해서는 가장 아프다고 할 수 있는 핵 또 인권 탈북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고 그 후에 평양에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비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을 움직이는 신세 3인이 전격 방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지루하게 대치했던 동서 냉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리더십은 레이건이었습니다. 레이건은 종전 대통령들과 달리 소련 서기장을 만남을 위해서 만나지는 않겠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원칙을 가지고 소련을 대했습니다. 미국 내 진보 세력들, 진보 언론들은 레이건을 전쟁 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을 지킨 리더십이 인류 사회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던 냉전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북 정책에서 확고한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북한 정권을 움직이는 세 명의 방안을 뭐 부정적으로 볼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과거에도 북한 정권의 움직임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많은 기대를 부풀린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대로 결과가 나온 일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더 큰 도발을 위해서 이런 양동작전을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랬다면은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가 안보,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물샐틈 없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또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생활의 기초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전략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북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더 속도를 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정권이 그 한없는 고립과 또 내부의 불안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전술적인 차원의 그런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번 이 방한을 계기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이 이건 아주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이 세월호 특별법 그다음에 정부조직 관련법 소위 말하는 유병헌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고 10월 9일로 원내대표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할 상대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윤건 정책위 의장이 협상 상대였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관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부조직법 특위 팀장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정식으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27일까지 국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시간 스케줄을 고려하셔서 빨리 협상할 분들을 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약속대로 10월 말에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감 날짜가 급히 결정돼서 부실 국감이 될 거라는 언론의 지적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는 분리국감을 하기로 하고 8월 26일부터 1차 국감을 하기로 해서 사실은 8월 휴가를 반납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9월 달부터 국감이 있기 때문에 꼭히 날짜는 10월 7일부터로 안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인 선정 문제만 일주일 사전 통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급히된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날짜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짧은 기간이라 그래서 부실 국감의 이 핑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쟁이라든지 무분별한 폭로를 계속할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받지 싶은데 여야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이번 국감이 모범적인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점검을 위해서 해당 지역을 다녀오셨습니다만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적극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만은 국회 차원에서도 저들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점검하고 관계자들 회의를 갖고 조율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단통법이 시행이 며칠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원래는 시장 질서를 제대로 잡기 위한 것이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이 낮아져서 그 회사들만 이익을 보고 실제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이 나는 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만은 시행이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최종적으로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이 인하돼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후속 입법도 고려하고 철저히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층들이 갑작스러운 그런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들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했습니다만은 더 많은 접촉 그리고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교류는 한반도 평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통일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협상 중에는 절대로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과 정신 또한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들이 여러 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말 끈기 있게 그리고 인내를 갖고 해서 정치를 했습니다만 정작 정치를 해놓고 지금 대회 개최 준비가 소홀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자아냅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번 여수 엑스포 때 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가 현지에 직접 가셔서 관계부처 7, 8명의 장관님들하고 임시 국무회의 형태의 점검회의를 직접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독려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가 임박한 그런 시점에 가서 또다시 미흡한 점이 없는지 하는 그러한 점검회의를 하는 것, 그것이 온 국민과 전 세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특위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명실상부한 특위로 다시 좀 가동을 하고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구성을 해서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년 7월 달에 개최되게 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그 대회 역시 집권당으로서 우리 새누리 당이 지원 특위를 조속히 구성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아시아게임에서 한중일 스포츠 경쟁은 끝났지만은 경제전쟁은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 그리고 일본 엔저 사이에서 우리 경제가 샌드위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임금,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또 높은 땅값, 그리고 지나친 규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 공장을 짓고 이는 자연스레 중국 내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고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에 기술 경쟁에까지 더해져서 국내에 있는 동종 기업에게 위협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이런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제에 이에 대한 한 가지 개선 방안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통큰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제2차 남북 고위회담의 주요 의제로 남북 경협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개성공단 개선을 위해 남북이 분기에 한 번씩 열기로 한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 지난 2기 직선 교육감 선거 대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진 직선제 2기 교육감 취일 10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가운데 13곳에서 소위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지금 진보교육감 벨트를 형성해서 교육부와 정책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또다시 하나의 바람처럼 자사고 폐지, 그 다음에 혁신학교 확대, 9시 등교 등 일방적 정책과 이념 교육, 지나친 편향된 이념 교육으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감들은 사실 그 이념을 떠나서 대다수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균형 잡힌 그런 교육 정책만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는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난립하고 진보 성향의 후보는 단일화되어서 나타난 결과로서
그러나 민심만큼은 보수 성향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편하려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 개편 과정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